오늘도 드림지게차는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가끔 나오던 현장이죠. 이제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 다 돼서 펜스 다 뜯어냈습니다. 지난번 그 대리석 하차하는 영상인데요. 조금 다른 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리석 자체가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트는 일회용이잖아요. 팔레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레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작업할 때 많이 좀 넘어지죠. 요거처럼 지금 이거 첫 번째 뜨는 팔레트처럼 높이라도 낮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높이가 높은 팔레트들은 잘 넘어가죠. 그나마 이제 이곳은 땅이 평평한 아스팔트 땅이잖아요. 단단하고 이런 곳에서는 잘안 넘어가죠. 그래도 아차하는 순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팔레트가 뒤쪽에 이제 가려져 있어 갖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현재 이제 그걸 그게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뒤에 팔레트 같은 것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꼭 지게발 꽂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뒤에 팔레트가 몇 개짜리인지, 팔레트 폭이 얼만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는 이제 팔레트 폭이 60cm 정도 되니까 제가 60cm 되는 부분에 노랗게 표시를 했죠. 간단하게 내릴 수 있게요. 지금 이제 이 지게차와 밖에서 이제 그 신호해 주시는 분과는 이 대화로는 소통이 잘안 돼요, 원래요. 왜냐면은 지게차 안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지게차는 그 엔진 소리 때문에 저 되도록이면 작업할 때는 문을 활짝 개방을 해놓고 작업을 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잘안 들립니다. 웬만큼 소리 지르지 않아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분들의 몸짓과 눈빛 같은 거 이제 요런 걸로다가 아니면 이제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뭐 어떤 짜증이 나요. 소통은 안 되는데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 입장에서도 뭐라고 뭐라 그래도 지게차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더운 여름날 이제 불쾌지수 많이 올라간 날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서로 입장이 다 틀린데 그걸 갖다가 모르니까 모르죠. 뭐 사실 뭐 지게차 안에 타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는 뭐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지게차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지게차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기서 뭐라고 자꾸 손짓을 하고 소리 지르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게 가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보면은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잘안 들려서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 서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또막큰 소리 치고 그러면 막 화도 나잖아요. 저도 많이 화납니다. 다 알면서도 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 뭐이 동영상에는 그렇단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원하는 그 몸동작만 보고도 그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요. 이 지게차는 이 작업할 때 단독 작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협업이죠. 지금 이렇게 발 꽂으러 갈 때는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저기서 봐주고 있고, 옆에 또 이제 화주분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제 지게차의 생각도 있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합쳐져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같은 경우 날 경우도 서로 책임 소재 때문에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책임을 안 지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죠, 지게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런 곳은 작업이 순조롭습니다. 원래 이 골목이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한적한 골목 같으면서도 일단 차가, 지게차가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날은, 오늘이 아니죠. 이날은 많이 한가한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데서는 빨리 작업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빨리 나오고 싶지 천천히 작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이 복잡한 골목 사거리인데 더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한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이란 얘기죠. 뭐 쉽다면 쉬운 팔레트 작업인데요. 이 돌팔레트가 사실은 좀 많이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팔레트 폭이 다 틀립니다. 발도 벌렸다 좁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서 한 번에 뭐 세 팔레트 다 못 떠갖고 하나씩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 넘어가면은 이런 데서 넘어가면은 분명히 깨지죠. 흙바닥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작업이 불편한 방면에 넘어가도 깨지진 않아요, 돌이 잘. 근데 이런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땅에서는 넘어갔을 때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 보면은 항상 그 화물차와의 그 케미라 그러죠. 케미가 중요합니다. 서로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내가 내려놓고 오면은 이 화물차 사장님 벌써 제가 작업하기 좋게 차를 다시 또 대놔요. 그런데 골목길 다른 차도 통행하는데 불편함 없게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정체도 안 되고 좀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물차 하시는 분 안에 타 계셔요. 화물차 사장님 안에 타 계십니다. 거기 타고 있으면서 제 지게차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몇 팔레트 안 남았죠? 자, 차가 지나가면 일단 비켜주는 게 더 편합니다. 비켜주고 차 보내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드디어 2020년이 딱 3일 남았네요. 3일 후면은 제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2020년은 영원히 사라져가겠죠. 남는 것은 역시 동영상과 사진밖에 없습니다. 추억은 왜곡되기 쉬워요. 그러나 동영상만큼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오늘도 발자취를 남기고 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